Because the university is in a financially authority condition이라고 포지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떠한 위치겠어요? 지금 재정적으로 대학입니다, 대학. 대학 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별로 없죠, 그죠? 아니,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통. 그리고 대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파이낸셜리 어떤 컨디션에서도 좋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 나라가 파이낸셜리 어떤 그 가족이 파이낸셜리 이러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대체로. 그래서 맞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대체로 다들 돈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이너스 수축을 합시다. 그런 조건이어서 the salaries of faculty members 벌써 막 이거 깎는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수진 월급을 깎는다 이런 얘기일 거고, 그것들이 are reduced. 맞네, 맞네. 30% 나와. 이거 너무 세다. 자, 그러면 일단 분명히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제 맥락이 되게 분명하잖아요. 그럼 뒤로 가서 선택항을 보자. 메티큘러스가 많이 나오긴 하는군요. 자, 메티큘러스의 뜻. 꼼꼼한. 예,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꼼꼼한, 재정적으로 꼼꼼한 상태다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suitable이란 말의 뜻은 적절한. 그 should 어울리다.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congested라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도록 하셔야 된다니까. 파워드 표제어잖아요. 컨제스트가. 컨제스트가 무슨 뜻이에요? 혼란 전혀 아니죠. 그 제스트가 자, 앞에 다른 거막 바꿔 볼게요. 자, 무슨 제스트가 있어요? 다이제스트가 있죠? 아, 컨제스트가 있고 인제스트가 있고 서제스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스트의 뜻은 나르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컨제스트를 먼저 해결을 해 보면 어떻게 나른다는 말이에요? 계속? 컨에 무슨 계속이란 뜻이 있어요? 함께, 기본적으로는 함께잖아요. 그러면 함께 나른다가 이제 함께 날라서 여기로 모은다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붐비게, 붐비게. 예. Congestion, traffic congestion, 교통 정체. 자, 교통 정체 영어로 뭐라고요? Traffic congestion. 그러면 traffic congestion이라는 말을 상상할 때 여러분은 사거리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왠가 차들이 막다 날라져 있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라고 영어로 뭐라고? Traffic congestion. 이렇게 자꾸 구체적으로 하세요. 차가 여기저기서 이 사거리로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Traffic congestion 일어난 거죠. 소화불량 이러는 것도 음식들이 원래 들어가면은 여기저기로 빠져야지 돼요. 그게 여기저기로 나눠지는 것이 소화라는 단어? Digest의 뜻이에요. Digest의 뜻이 DI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여기저기로 퍼진다죠. 근데 소화불량이라는 거는 위에 걔네들이 다 같이 모여 있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영어로 congestio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다 여기저기로 함께 모여 있으니까요. congest가. 자, 그러면 congested는 붐비는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단어를 모르지만 발음은 precarious라는 말이 모르겠지만 이 나머지 세 개가 아까 그때 그 financial 어떠한 조건의 마이너스에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알면 좋으니까 이 단어도 공부를 하시는데 이러면 이제 접두어가 풀이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PREC까지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PREC의 뜻이 기도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 때 기도해요? 재정적으로 좋을 때 기도해요? 안 좋을 때 기도해요? 여러분? 대학이 지금 기도해야 되는 재정 상태에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기도하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위태로운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원래는 위태롭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래가지고 나온 단어예요. 자, precarious라 그래요. 자, 그다음은 이제 빈칸이 있으니까 맥락을 잘 읽어봐야겠죠. 그리고 빈칸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빈칸 근처부터 보잖아요. 요새 제가 이제 11, 12월에 쓸 최신 기출 문제집 다듬고 있는데, 그 해설을 이제 저희 출판사에서 최신 기출 문제집 만들 때마다 대체로 일단은 편집팀에서 해설을 쓰세요. 제가 이제 좀쓸 때도 있지만 편집팀에서 쓰는 거랑 제가 쓰는 거랑 되게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저는 빈칸이 나오면 그냥 빈칸부터 보는데 편집팀은 뭐 주제가 어떻고 막 이런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서 스타일이 되게 달랐는데 그걸 이제 이번에 맞추느라고 그좀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맞춰달라고 빈칸이 나오면 바로 빈칸에 들어가 생각을 하시라고 그렇게 해도 자꾸 많은 글자를 읽는 것으로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기운이 펄펄 남아 돌지도 않고
시간이 펄펄 남아 돌지도 않고 많이 읽는다고 잘 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유한한 자원을 빈칸 근처에 바로 꼽으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빈칸 근처를 보면 those who survived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일단 그럼 이제 생존한 상황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때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survive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지금 상황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those who survived 하면 사고 같은 게 있었던 거고 거기에 생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were 어땠다? In their early 40s 이렇게 말하면 여기 40이라는 숫자는 뭐겠어요? 40 in their early 40s라고 그랬어요. 그 40들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40 the 40s라고 하면은 the 1940s 이렇게 되면 1940 연대 이렇게 되겠지만 in their 40s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의 40은 뭐예요? 사람들마다의 40이란 40대. 그 in their early 40s라고 하니까 40대 초반. 그럼 이제 후반이면 late로 바꾸시면 돼요. 예. 그러면 in their early 40s에서 상태가 좋았다 안 좋았다? 생존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40대 초기면서 상태는 좋지 않았다.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자, 뒤를 보면 few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 품사가 뭔지 지금 여기서 품사. few 다음에 lived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few의 품사는 명사. 예. 거의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ew lived beyond their 50th years에서 50대를 넘어서서 60까지 산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래가지고 환갑잔치 같은 걸 옛날에는 했던 거다. 뭐 이런 얘기겠죠?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환갑잔치를 옛날에는 했어요. 60을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40대 초반이어도 상태는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니까 60을 잘못 넘긴다는 건 벌써 40 초반에도 몸이 안 좋고 뭐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옛날, 얼마나 옛날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60도 넘기기 어려웠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예요. 선택 한번 볼게요. 발음은 decrepit. 모르는 단어예요. 그러나, 좋은 뜻이겠어요? 안 좋은 뜻이겠어요? 안 좋, 어떻게 알았어요? D.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는 분명히 안 좋은, 건강 상태가 이제 비리비리 좀안 좋은, 이런 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decrepit, 그러니까 건강 안 좋다 이러면 아무래도 공간상은 아랜데, D란 접도가 되게 잘 어울린단 말이죠. 아우, 괜찮아. 그 다음 이 단어 발음은 robust. 이러면 robust 강세가 앞이네요. robust라는 말은 발음을 해보니까 robust 이래요. 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발음을 할때 벌써 눈썹에 막 힘이 들어가면서 로버스 이렇게 발음을 하게 돼요. 디크래핏한테 절대 힘이 안 들어가요. 근데 로버스 하면 이게 막 몸에 힘이 들어가면 소리가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로봇이라는 말이 이거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배터리만 넣어주면 절대 지치지 않으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orroborate 이런 동사가 이게 지금 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더힘 있게 하다라는 말인데 대체로는 이제 정보를 확정시켜 준다 해서 confirm 같은 말로 corroborate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robust는 굉장히 활력 있고 힘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3번에 revived라는 건 좋은 말이니까 뺄게요.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primitive powder 500개 표제 완전 시험에 나오기 좋은 단어. 그 뜻은 원시적인. 예. PRIM의 뜻 first. 예. 자, 그러면은 프리미티브 하다는 말이 원시적인 그들의 뭐 40대 초반에 원시적이었다라는 말을 지금 할게 아니라 건강 상태를 얘기해야 되니까 답은 1번 이렇게 가야죠. 예. 디크래핏은 파워드에서 외우기 어려운 단어가 자, 소리 내보시면 디스크래펀시 500개 자료 받 아마 제가 이제 충분히 못 갖고 와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뒤에다가 지금 보니까 안 보이네요. 이 드린 자료는 한쪽 면은 파워드 순서대로 500개를 적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500개를 적었어요.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럼 거기 디크래핏은 없습니다. 근데 디스크래펀시가 표제어로 있어요. 그러면 디스크래펀시와 디크래핏의 공통점은 크랩. CREP, CREP가 똑같잖아요. 예, 같은 어근이에요. CREP의 원래 뜻은 딸깍딸깍, 딸깍딸깍 거린다는 거예요. 딸깍딸깍, 딸깍딸깍. 자, 그러면은 이게 rattle이라는 말이 딸깍거린다는 건데 얘는 삐걱거리질 않아요. 예, 튼튼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낡으면, 삐걱. 걸을 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걸으실 때 이렇게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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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디크래핏. 우리가 보통 남루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뭐 의자 같은 것도 막 되게 삐걱대고 조금 있으면 무너질 것 같고 이런 거 그런 상태를 영어로 디크래핏. 디스크레펀스는 불일치. 얘랑 삐걱댐. 숫자 같은 게 불일치하는 거. 자, 중요한 단어. 굉장히 괜찮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좀 연습해 보시고 나머진 됐죠? 자, 그러면 또 뒤로 가서 다음 3번은 어떠한 트리가 or bush 이랬는데 뭐 bush가 뭔지 몰라도 괜찮죠. 파워드 표제이긴 합니다만 뜻은 관목 이러죠. 여기 트리가 있으니까 이걸 뭐꼭 알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나무를 수식하라는 건데 그 is one that loses its leaves 이렇게 가잖아요. 뭐예요? 이파리들을 잃어요. In the autumn every year. 자, 우리말로 어떤 낙엽수를 넣으라는 맥락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낙엽수라는 걸 떠올리시면 머릿속에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이거 플라테너스 같은 나무죠. 예,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가을이 되면 이파리들이 막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답 3번. 접두어 D. 그 맥락이 분명하고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되게 어울리는 건 D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나머지 말을 보면 낙터널이라고 할때 낙트라는 스펠링의 뜻은 밤을 뜻해요. 나이트. 아. 역시 C하고 G가 지금 여러분 아까 호환이 된다고 했던 거 아까 언제 C하고 G가 호환이 되는 게 있었냐면은 이런 거네요. 자, 소리, 인트릭, 음모. 예, 안에 트릭을 넣어놨으니까. 자, 그러면 그때 트릭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트릭. 이거랑 같다는 얘기를 할 때, C하고 G 호환 관계를 얘기했는데, 여기 C하고 여기 G 나이트. 어쩌면 그것도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낙트가 밤이고, 낙터널 하면 뜻이 야행성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에버그린은 상록수라는 거 아실 거고, 그다음 몬풀이라고 하는 말이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몬은 굉장히 슬피 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파워드에 보면 통곡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500개의 표제어가 중에 단어 발음 lament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동의어로 mourn이라고 아마 아까 그 자료 한번 보시면 좀 줘보세요. 이 자료는 그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것에 lament를 찾아보면 옆에 동의어를 쓰거든요. 예. 여기 보니까 러멘트의 첫 번째 동의어, 동의어 첫번 하나 쓴게 모론이네요. 예, 그 바로 옆에 complain about이라고 써 있고, 그래서 한 면은 한국말로 되어 있고 다른 면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동의어를 외우기에도 되게 좋은 자료고 이제 다못들 죄송한데 인터넷에 출력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강수상닷컴에 보시면은 아마 공단기에도 그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고요. 인터넷으로 출력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려받으셔도 되겠고, 자 그러면. deciduous는 사실 이 단어는 파워드에 보면 표제어로 decay가 나와요. decay의 뜻은 부패, 썩음이라는 건데 이때 아래로 그 다음에 cay의 뜻이 떨어지다. 예. 이것하고 지금 저기 그 cid가 모양 꽤 달라져 있지만 같은 어근이어서 낙엽수는 이파리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만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단어가 좀 시험에 매차례 나오는 편이고요. 근데 사실 이게 낙엽수가 나왔다면 상록수라는 것도 나올 만하잖아요. 근데 이제 답은 요걸 요렇게 되면 너무 쉬우니까 요걸로는 나오지 않겠지만 같은 말로 이 말하고 같은 거. 자, 소리 내보시면 코니퍼라는 말이 있어요. 코니퍼 n 하나여야 되는 수서입니다. 코니퍼 conifer 코니퍼라 그러는데 이런 말을 그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서 그 뭔가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이걸 외워봐야지. 이런 내가 이걸 외우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외워 소용 있는 뭐 외워지겠나 이렇게 의욕 없이 그냥 이렇게 쓰니까 옮겨 적고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제가 외우는 것들은 외울 만한 이유가 있거나 외우기 쉽기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외우기도 되게 어렵고 외울 만한 이유도 별로 없는 건 제가 안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막 열심히 착한 선생님들은 그런 걸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 이유도 별로 없고 또 외워지지도 않는 거는 저도 안 외워버려요. 예,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단어를 제가 외우는 건 되게 쉽고 재밌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이 뭐죠 그 상록수 이런 애들을 코니퍼라 부르는 이유는 그 이게 콘이잖아요.
아이스크림. 그렇죠? 이게 콘이죠? 그러니까 상록수에 뭐가 있잖아요. 콘이 있잖아요. 솔방울. 어때요? 다 그렇잖아. 걔네들이 다 콘이 있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뒤로 가볼게요. The pain. 읽어보죠. 자, 주어. 자, 여러분 영어로 읽어주세요. 합니다. The pain associated with having cancer and the cancer treatment themselves. 아, 이건 아니군요. 맞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주어가 the pain하고 그다음 the cancer treatment. and가 연결하는 건 pain과 cancer treatment가 잠깐만요. are so much 의미상은 이게 pain만 연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암을 갖고 있는 것과 암 치료와 관련된 고통이어야 될것 같은데 동사가 are로 되어 있어서 동사 are라는 건 주어가 복수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연결을 뭐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암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된 고통과 그다음에 암 치료들 자체가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그것이 다소 메디테이션이라는 중요 단어의 뜻은 명상 이런 거 정확하게 나오도록 예, 단어 개수 늘리지 말고 해석이 정확해지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많이 알고 많이 정확한 사람도 있겠지만 단계상은 이제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많이 알고 부정확한 게 좋아요. 조금 알고 정확한 게 좋아요. 조금 알고 정확한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늘어나야지. 많이 들어는 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 해석이 잘안 되고 자신감이 없고 재미가 없잖아요. 금방 잊어먹고. 그래서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도록 메디테이션 이럽니다. 메디케이션하고 구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메디케이션의 뜻은 그냥 약, 메디슨 이거고 메디테이션은 명상을 뜻하고 둘다 뭔가 치료, 정신적 치료 이런 거 상관이 있긴 있대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고통이 명상에 의해서 다소 어떻게 된다? 고통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고통이 완화되고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고통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그런 좀 얘기가 이상해요. 고통은 고통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예요. 추측을 할때 명상을 하면 고통은 줄어든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플러스다 이러면 고통이 좋아진다? 나는 고통이 좋아졌어. 그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 떨어진다, 줄어든다. 이렇게 예상을 할때 up, down 이런 표시도 아주 좋죠. 그다음에 2번을 보니까 발음은 aggravate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 어근에 이런 게 있어요. GRAV가 있어요. 그러면 GRAV가 들어가는 단어를 여러분이 아는 게 있죠. 이제 무덤을 영어로 grave. 혹시 슬픔이라는 말도 알아요. 여기서 왔는데 grief. 그다음에 GRAV가 들어간 단어 대표적인 단어는 중력이죠. 중력을 영어로 gravity 이렇게 말하는 거.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단어들 관련된 단어들을 볼 때, 자, 그럼 grave가 들어가면은 얘가 지금 고통이 완화되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심각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심각해. 지금 슬퍼. 고통 때문에 죽었나 봐. aggravate 되면은 고통 때문에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답하면 안 되고. 자, 이거 빼겠어요. 그다음에 mitigated 이렇게 말했어요. 발음을 mitigated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부드럽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소리 mitigated. mitigated. 자, mitigate라는 말은 소리를 이렇게 내거든요. mitigate라고. 그러면은 뭐 특별히 이렇게 막안 좋은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발음이죠. 모르겠다 하셔야 될것 같고. 이 단어는 발음은 magnified. 그럼 여기는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 Megan이라고 하는 스펠링이 들어가 있고 이게 들어간 말로 Magnificent 라든지 또는 파워드에는 Magnet의 뜻이 자석 Magnet이 자석이에요. 그 다음에 자력이라는 명사 Magnetism 이게 표제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석처럼 뭔가를 당기는 매력이라든지 이것도 Magnetism, 카리스마 영어로는 charisma 이런 것도 이제 Magnetism의 동의어가 되는데, 그러니까 자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지구 전체가 큰 거대한 자석이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그 엄청난 그 자력을 뭐 컴파스 나침반 예 나침반으로 그 자력을 사람들이 느끼고 뭐 그런다는 뭐그뭐뭐할수 있다 이런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MAGN이 엄청 거대하다라는 뜻이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 magnified라는 건 고통이 어때진다.
거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다음에 worse는 아시다시피 나빠진, 더 나빠진, 그러니까 이것도 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답은 mitigated이다. 나머지가 그러니까 추측을 했고 나머지가 아닌 것을 어느 정도 보면, 그리고 원래 이제 미리게이트의 동의어로 여기에 쓰면 좋은 말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고통을 완화시키다라는 건 고통을 뒤로 가게 줄어들게 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하다라는 동사 relieve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게 이제 미리게이트하고 아주 좋은 동의어고, 또는 파워드 500개 표제어로 나오는 alleviate라는 말이 딱 여기에 들어가기 좋은 말이에요. 근데 relieve하고 alleviate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여기 leave라는 말과 여기 leave라는 말이 괜히 이렇게 비슷한 게 아니라고요. 둘다 가볍다라고 하는 형용사 light하고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사용해서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 mitigate은 뭐 어근이 MITIE가 무슨 뜻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걸 외울 필요는 없고 별로 유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MITI가 뭔줄 아니까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그러면 하겠지만, 미리게이트의 MITI의 뜻을 아나 미리게이트라는 단어를 통으로 아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미리게이트 동의어가 뭐라고, 자 발음해 보면 R로 시작하는 relieve, 다음 A로 시작하는 alleviate. 예,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아까 상호간에라는 단어, M으로 시작하는 단어 뭐였죠? mutual. 일단은 MUT가 change라는 걸 알면 나만이 아니라 바꿔서 너한테도 이런 말도 되고, 뭐 commute, 또 immutable, 또 mutable, 또 mutation 이런 말들을 막 읽을 수 있을 때는 MUT를 공부를 하지만, 뭐 mitigation 하나밖에 없는데 그 별로 유용성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는 reliever 같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죠. 그다음에 aggravate 되게 괜찮은 단어예요. alleviate 직접적인 반대말이에요. grab 자체의 뜻은 무겁다는 뜻이고, 그래서 더 무겁게 만든다. 그러면 더 가볍게 하다는 뭐고요? 더 가볍게 하다가 alleviate, 더 무겁게 하다는 aggravate. 완전히 이제 반대말이 딱 형태상도 유지가 되고 하는 그런 좋은 케이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교시 얘기가 끝났습니다. 단어 예, 어려운 단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해석도 안 돼, 뭐, 막 그래. 그럼 첫째 뭐 하셔야 되겠고? 이제 독해를 잘 하세요. 예, 문맥을 잘 파악해서, 그다음에 빈칸이든 밑줄긋은 단어든 좋은 단어인지 안 좋은 단어인지, 올라간다는 건지 내려간다는 건지, 그리고 아까 그 추측을 할 때, 그 단어 생각나요? 그 스트래티지 얘기 생각나요? 그뭐 코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 그 코치, 어떤 코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워크아웃 어 스트래티지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실패다 그래가지고 그때 A로 시작하는 단어 abortive. abortive 명사는 abortion, 근데 그걸 형용사가 abortive.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냐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을 수식하는지를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어땠는지, 그냥 좋고 안 좋고로 하면은 뭐 뭐든지 좋고 안 좋고로 하면은 되게 넓어요. 근데 strategy가 안 좋다는 말을 찾아야 된다. 또 아까 finance 얘기할 때 대학이 그 financially 어떤 경우다 할때뭐 기도해야 되는 이라는 형용사 precarious 이럴 때도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마이너스다. 그냥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재정적으로 안 좋은 상태를 표현해야 된다. 이 단어가 무엇을 수식하느냐 그걸 찾으시라고요. 그걸 기억해서 연결을 시켜주자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회화 문제 볼게요. 회화는 여러분 뭐 공무원 시험, 9급 공무원 시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네 문제 나오죠. 예, 네, 그러니까 회화 생활용어라고 할 만한 게세 종류의 문제 유형이 있는데, 회화가 있고 그다음에 구동사라고, 왜뭐 take in이니 뭐 make over니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 단어 동사하고 이제 전치사 부사 합힌 거, 그다음에 또는 그냥 관용적 표현 하나를 밑줄 긋고 맞추라 그러는 거. 네, 세 가지. 첫 번째 회화는 대부분의 회화 문제는 그냥 맥락만 알면 돼요. 무슨 상황인지 그것만 알면 되는 문제들이 회화라고 얘기할 것들이고, 그다음에 구동사가 나오면 역시 문맥을 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추측하려고 하셔야지 돼요. 외운 거 가지고 집어넣으려 그러면 오히려 더 틀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의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패스 아웃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보통 기절하다라고 외우고 있어요. 근데 패스 아웃이 기절하다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패스는 뭔가 통과했다는 거고 아웃은 나갔다는 거니까 그걸 그 세팅에 맞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지 기절하다라고만 계속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구동사는 유연하게 맥락에 맞게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관용적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외운 것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관용적 표현은 워낙 많기 때문에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우리가 워낙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운 것 중에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관용적 표현은 우리가 평상시 어휘만큼 외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나올 확률보다는 모르는 게 나올 확률이 많다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맥락을 보셔서 상황에 맞게 또 이렇게 추측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런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지금 순서는 좀 다릅니다만 동사하고 전치사 같이 나오는 구동사, 그다음에 관용적 표현, 회화에 자주 쓰이는 말 대체로 이제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해두고 맥락에 맞춰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1번을 보면 in retrospect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retrospect는 뭐 더하기 뭐고요? retro 더하기 spect. retro가 뒤라는 말이에요. 뒤는 원래 re를 써도 될 것 같지만 respect가 무슨 뜻이에요? 존경하다. respect가 존경하다라는 뜻이니까 retrospect라고 true를 붙여가지고 이제 과거를 되돌이켜 볼 때 회고를 해볼 때 이런 말이 된 거죠. 이제 뒤로 보니 I was taken in. 내가 taken 되었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할 때 자 여러분 take은 이제 딱 잡아가지고 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어디에 있었는데 I was taken in이란 나는 원래 어디에 있었는데 밖에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잡혀가지고 안으로 데려와졌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아닌지는 지금 밝히지 않았는데 상황에 맞게 그걸 추측을 해줘야지 돼요. 그럼 궁금한 건 그러니까 많이 읽지 말고 여기서 잠깐 계속 생각을 하고 계세요. I was taken in 하면은 내가 잡혀서 데려 안으로 오세요 이렇게 됐는데 그럼 궁금한 건 누가 나를 잡았는지죠. 행위자. 나는 taken in 됐으니까 그 나를 take in 한 사람이 누군지인데 뒤에 보면 by the real estate agent예요. 자, 그럼 이런 표현을 아셔야 돼요. Real estate agent의 뜻은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예. 그럼 부동산 중개업자를 설명하는 말인데 그가 he had a fancy manner of talking을 가졌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의 이제 포인트는 fancy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fancy한 방식. 아, 말은 굉장히 막 꿀이 나와. 입에서 막 꿀이 나와. 그러는 분이 이제 그런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를 탁 잡아가지고는 이제 들어오세요. 이러고서 계약하세요. 뭐 이렇게 되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I was taken in 됐다. 이거 뭐 했다는 얘기예요? 속았다 이런 얘기죠. 예. 바가지 썼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말에 넘어갔다 이런 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taken in의 in은 이제 그 사람 사무실로 내가 끌려가서는 거기서 내가 계약하고 왔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그래 달아 가지고 내가 그걸 했던 거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오케이? 답. 답. 2번. 예. 그러니까 take-in을 외웠는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맥락에서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factored into를 외웠는지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제가 볼 때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외웠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자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딱 뭐 밑줄이 그어지면 factored into 모르는 단어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이걸 외우라고, 이걸 외우라고, 외우라고. 그걸 오랫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훈련을 하면 모든 사람이 시험지 앞에서 약자가 돼요. 우리가 다 약하다고요. 문제 앞에서 약자가 돼요. 외우지 않은 말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평상시 연습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시험지 앞에서 강자가 된다고요. 완전 모르진 않잖아요. Factored into에서 factor가 무슨 말이에요? 요소. into는 안으로. 그걸 가지고 추측을 하자고요. 그렇죠? 해봅시다. 예. factor가 요소라는 건 알잖아요. The cost for child care. 무슨 말인지 아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포인트는 cost고 그 다음에 child care를 위한 비용들이 were not factor. 요소가 되지 않았다. 요소가 되어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요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뭐 아니냐면 the administrator's policy making 하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책의 그 factor 요소로서 들어가지 않았다. 괜찮아요.
그러면 considered in 어때요? consider가 무슨 말인데? 고려. 그럼 아까 요소로서 거기 정책에 들어가지 않았다나 요소가 고려되지 않았다 같은 말이잖아요. 줄어들었다? 요소가 줄어드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substitution 무슨 말이냐면 대체물. 그러면 그 factor라는 거, 아, 요런 요소도 있지. 이래가지고 고려한다는 것이지. 그게 뭔가를 대체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exclude. 어우,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자, 아니에요. 배제 아니에요. 자, 그 됐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측하는 것을 많이 가르치지 않는 거는 참,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설을 할때 선생님들도 모를 만한 것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알고 모를 걸 떠나서 학생들 입장에서 외운 걸로 커버할 수 없는 것들 되게 많은데, 추측을 하는 누군가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시로 이렇게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사실은 추측하는 게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추측을 하느니 공부를 하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시험장에서 계속 추측을 하면 문제 풀기가 많이 어렵겠다. 그러면은 좀 많이 공부를 해놓고 그래도 나오는 게 모르는 게 있을 테니까 그때 또 추측을 쓰자. 이런 정상적인 또 밸런스 갖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고난도 요건이 관용적 표현. 이런 문제도 Rachel had been born out of wedlock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out of wedlock이 뭔지 외우고 있는다? 그러니까 제 책이 이디엄 책 같은 게막 리스트가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이번에 이 자료도 뭐 이건 이제 특강이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보니까 뭐 day 1, day 2, day 3 해가지고 외울 리스트를 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는 것도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표현이 왜 이런 뜻을 갖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뭐 그렇게 평상시에 좀 해주면 얘가 이렇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out of wedlock은 모더하기 뭔데? out of wedlock에서 wedlock이라는 말을 모더하기 뭔데? wed 더하기 락이잖아요. 지금 일단 레이첼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레이첼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wed 락 밖에서 태어났다 함은 여기서 wed가 무슨 말이겠죠? 웨딩이겠죠? 그쵸? 그러면 웨딩은 락이 무슨 말이에요? 자물쇠. 그쵸? 락은 자물쇠. 결혼이란 잠그는 거죠? 결혼이란 잠그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결혼이라는 잠금 밖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결혼 안 하고 태어났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 답은 1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illegitimate 이 말은 legitimacy 파워도 500개 표제어예요. 핵심은 LEG. LEG는 다리가 아니고 법이에요. 합법적인 이라는 형용사 legal 할때 LEG가 들어가 있어요. legitimate은 적법한, 적절한 이런 말인데 이게 부정어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legitimate에 해당하는 말이 본문에 wedlock. 그러면 IL은 아우러. 괜찮죠? 예. 그럼 divorce라는 말은 divorce가 아시다시피 뜻 이혼. 그러니까 아랍 얘가 태어났을 때 벌써 부모가 이혼한 상태였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랍 웨드락이라는 말이 결혼으로 이렇게 뭔가 좀 둘의 관계를 정리한 벌써 결혼했다가 말았다기보다는 결혼하기 전에 혼 전에 이런 말이 좀 상시적이잖아요. 그다음에 핸디캡트라는 말이 결혼 이런 얘기를 전혀 이건 이제 장애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답이 돼야겠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문제를 맞히려면 그 웨드락을 이제 이렇게 분리해 보고 생각하는 힘도 필요하고 르지러밋을 알고 있으셔야지 되고 그 정도의 단어는 공부를 해주셔야지 되겠고. 예. 근데 이제 보면 학생들 중에 그 영어 사실 공무원 수험생 중에서 영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거의 안 하는 사람들, 되게 그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근데 그래서 단어를 되게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제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찰 쪽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제를 필수 과제를 잘 선정해가지고 그다음 요거를 하나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단계 끝내고 그다음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이제 그 레벨을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가야지 0이냐 빵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면 하는 대로 올라가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애들은 뭐 벌써 저기 10단계 시작하는 애들이 있죠. 그러나 뭐 자기가 걔는 걔고 나는 난데요. 뭐 항상 자기 수준에서 레벨을 올리면 하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냐 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긴 하자 꾸준히 하자 꾸준히 하면 올라가자 올라간다 된다 그냥 막 외워가지고 하려 그러면야 집어넣고 빠지고 집어넣고 빠지고 해도 소용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차분차분하면 하루하루 공부하는 대로 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일은 아닌 거죠. 포기해서 어떻게 합격을 하겠어요? 자, 회화에 자주 쓰이는 표현 일단 회화가 나왔다 그러면은 상황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둘의 상황이 어떤지. 자, 그럼 먼저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보지 말고 제가 앞에서부터 보면 I know it's too bad we don't 해서 일단 한 단어 bad죠. 예, 우리가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안 좋아. 아, if we had a new car, 아 무엇에 대한 얘기군요? Car. We wouldn't spend so much money on repairs. 이러니까 저 문제 이들의 bad의 내용이 뭔지 알겠어요. 저 무슨 단어? Repairs죠.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면. 여기 뉴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차는 올드카고, 그래서 올드카라서 어떠하고, 리페어스를 많이 해야지 되고, 그래서 좀새 차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비라는 사람, That's exactly what I was thinking 하면 바로 그 생각이야. 이거잖아요. 자, 좋아요. 그러면은 이 말, 질문은 뭐였냐면, 밑줄친 부분과 바꾸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라는 질문이었다면, 사실 이 문장을 읽지도 않았겠네요. 예, 질문을 읽었더라면 왜냐하면 네개 중에 세 가지는 동의어고 하나만 다른 말일 테니까 바로 선택항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 I can't agree with you more 이러면 나는 너와 이거 이제 이거는 너무 이제 회화 문제의 기본이거든요.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내가 너와 더는 동의할 수 없어라는 얘기는 지금 동의한다야 안 한다야 100%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꽉 찼기 때문에 여기 더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 동의해.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다가 anymore 이런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I can't agree with you anymore 이러면 내가 지금까지는 동의를 했지만 여기서 더는 못해 이런 말이 돼서 anymore가 들어가면 동의 안 한다는 얘기고요. any가 빠지고 그냥 more가 들어가면은 100% 동의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그거랑 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that's out of the question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주 회화 문제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화 공부를 조금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그 문제 우리가 다루는 그 문제 바깥에 있다면 그 문제에 해당한다, 해당 안 한다? 해당 안 한다죠. 논외다 그런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이래가지고 out of the question이 impossible을 뜻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외워주셔야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쪽 영역으로는 이디엄 회화 특강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200개만 뽑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파워드는 500개를 뽑았는데 이디엄은 이디엄도 막 500개를 뽑고 그럴 순 없어요. 그래 봤자예요 이디엄은. 어휘는 오히려 걸려드는 게 쉽고 어휘가 훨씬 체계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디엄은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디엄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디엄 난리도 아니라는 게 관용조 표현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여러분들 한국어에서 그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꽤 많잖아요. 관용조 표현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어 양아치다 이런 말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얼마 전까지도. 그리고 노가리 깐다 이런 얘기도 무슨 말인지 노가리 깐다가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디엄은 거의 그런 말들 물론 아주 새로운 이디엄이 나온다기보다 오래 하는 것이지만 그 노가리 깐다가 그게 무슨 그게 노가리 깐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 잡담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 잡담한다를 왜 노가리 노가리가 맥주 마시면 노가리 껍질을 까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디엄이기 때문에 아무리 숫자를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걸려드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래도 어떤 샘플 스타일 같은 걸 알기 위해서 200개를 뽑아 얘기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out of the ques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꾸 물으시고 많이 쓰고 또 미리 추측 미리 공부해 놓지 않으면 추측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할 때 논란 바깥에 있으니까 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달달달 해서 연습하십시오. 답은 이거고 그다음에 이걸 보면 You took that words.
네가 그 말들이란 네가 아까 했던 그 말을 네가 가지고 왔는데 right out of my mouth. 내 입안에 있던 걸 네가 바로 꺼내왔다. 그러니까 그 말은 원래 어디에 있었다? 내 입에 있었다. 나도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의한다는 말이 되는 거고, 너는 그걸 다시 얘기해도 괜찮다라는 말은 나도 네 말이 맞다고 본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자료집에 하나 더 썼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자료집 회화 설명하는데 5페이지에 6페이지겠네요. 그러니까 동의해라는 말이 뭐 그렇고 말고 뭐 빙고라든지 뭐 그런 우리나라 말에도 뭐 당근이지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that makes two of us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That makes 네 말이 만든다. Two of us 우리가 둘이 됐다. 너랑 나랑 이제 한 팀이다. 똑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연습하셔가지고 익히세요. 소리를 내서 익히세요. 예? 그러니까 that makes 같이 한번 읽어보죠. That makes two of us. 네,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거 I can't. 자, 소리 내보면 I can't agree with you more. 그다음에 3번은요. You took the words right out of my mouth. 그다음 4번은 You can say that again. 예, 이렇게 회화하니까 좀 느낌을 넣어가지고 공부를 하면 훨씬 효과적이죠. 자, 그러면 그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The exhibitors. 뜻? 전시장 운영하는 사람. 예, 엑스비션이 전시니까. 엑스비터스가 at the trade fair 하니까 이제 trade fair 이거 뭐라고 읽는 거예요? 무역 박람회. fair 얼굴이 깨끗한 이라는 말에서 좋은 제품들만 내놓고 전시하는 거. book fair, job fair 할때 fair. 자, 그러면 trade fair에는 저 전시 그자 운영하는 사람들이 free samples를 뭐 했겠어요? free sample을 뭐 했겠어요? 나눠 줬겠죠. 예, 그다음에 그 목적은 to stimulate interest에서 관심을 이렇게 하려고 한 거겠어요. 나눠 줬다 이런 말이 필요해요. 자, 1번 pull through. pull이 무슨 말이에요? 당기는 거죠. 미는 건 push고 pull은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손님이야 당겼겠지만 대상은 손님이 아니라 프리 샘플이에요. 프리 샘플은 나가야지 잡아당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건 빼겠고, 그다음에 pass out 하면은 전달. 예, 이게 답인 거죠. 그다음에 프로사이드는 그냥 옆에 놔두면 안 되죠. 예, 프로사이드는 뭐 예, 비축하다 이런 말로 보통 해석을 해요. 잠깐 옆에 놔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겠다 이거죠. 예약하다라는 동사 reserve 이런 말하고 동의어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옆에 놔둔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님한테 줘야 되는데 자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고 pay for 뭐 돈을 내서도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답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그때. 왜 틀렸냐면 pass out 기절하다라고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잘 해석하십시오. 그 아까 take in이라는 말 생각나죠? I was taken in. In retrospect, I was taken in by the 했던 그 문장. 예. 그 take in이 뜻이 다섯 개예요. take in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음식을 take in 해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섭취하다.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을 take in 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다. 선생님 말씀을 take in 했으니까 그 머리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음식을 잡아서 입안에 넣었으니까 그 섭취하다고.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을 take in 했다면 그게 understand 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뭐세 번째 다른 거아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손님들 또는 하숙생 노량진의 공무원 수험생을 take in 했어요. 자 그럼 그건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하숙집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때 그 말은 하숙시켰다. 집에 들여와서 이제 쉬고 가게 하다, 잠자게 하다 이런 말로 해가지고 이제 그 accommodate 촉박시키다 이런 말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손님을 아까 우리 가게 그럴 때는 이제 속이다라는 말이고 마지막은 옷을 take in 했다 이러면은 단을 줄이다. 소매를 take in 했다. 그러면 이제 길을 짧게 안에 집어넣어서 줄였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게 이제 똑다 잡아서 드리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take in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죠? take in이 이 여러 가지 뜻을 갖는 데 있어서 take in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맥락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무엇을 take in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에 맞게 take in을 읽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봅니다. My grandparents' wedding picture.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잘 떠올리셔야 돼요. My grandparents가 계시고 그분들의 웨딩 픽처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게 흑백이죠? Grandparents, parents가 아니고 grandparents니까 이 웨딩 픽처가 떠올랐어요? 흑백 사진?
예, 그것이 so old. 그렇죠. 포인트는 old고요. 그래서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일단은 사진인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잘안 보인다. 뭐 이런 말이 돼야 되잖아요. 잘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게 아주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잖아요. 그걸 생각 계속 하시는 거예요. That I could barely their faces 하면은 여기 barely라는 말이 무슨 말이니까? 간신히 거의 안 된다. 다른 말 H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 Hardly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들의 얼굴을 좋게 이렇게 제대로 알아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대로 알아먹다라는 말이 내가 turn은 이제 돌다 돌다와 안으로가 이게 이거하고 turn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아 하고 알아볼 때 아무도 안 돌아요, 그렇죠? 그냥 제대로 있어야 돼요. 돌면 안 돼요. 그거하고 돈다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고 그다음에 take over라는 거는 아 하고 알아보는 게 잡아가지고 어디 넘기고 그런다고 알아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자리에 있어야지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make out이라고 하면은 make은 만들다고 out은 나오게. 그러면 자, 아 하고 알아본다는 거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에 하고 튀어나와서 어때요? 알아 아, 이렇게 알게 되는 건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그쵸. 예. Work out은 아까 공부했죠? 무슨 말? 해결하다와 운동하다. 예.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누구지? 이러다가 아, 이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신경 많이 썼어요. 그 어려운 일을 make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out은 드러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ake out이 또 이제 동의어로 모르시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은데 make out하고 비슷한 말로 figure out 뭐 파악하다 이런 말로 많이 해석하고요. 아니면은 뭐 알아냈다라는 말로 그 find out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다는 걸 발견하면 그냥 I found that 하기도 하고 I found out that 이래요. 알아 뭐예요? 알아내다.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건 밖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설명하다라는 말이 밖으로 설명하다 영어로 explain. 됐죠? 예,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주세요. make out, figure out 워낙 많이 아 그거 이렇게 파악하는 것. 자, 그다음에 Jane was got the better of her 이런 표현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불가능한 생각나요? out of the question. 예. Out of the question, impossible이다. 이런 거는 미리 공부 안 하면 추측 못 하잖아요. 이것도 추측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보시라고. Jane wasn't decided whether to 결정을 못 했어. Whether to go to the authorities with the money or to keep it. But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포인트는 이 사람 결정을 못한 상황인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 돈이 있다는 거죠. 그 돈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go to the authorities라고 말하는 건 아마도 police일 것 같고요. 아니면은 keep it to himself, to herself 챙겨 그렇죠? 아, 이 돈이 있는데 이거를 authority 가져가 아니면 이거를 내가 keep it 할까? 지금 이런 상황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but finally greed got the better of her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greed가 무슨 말이고 탐욕? 그럼 앞에 있는 무슨 말에 해당하죠? 머니를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Keep. 이렇게 독해를 해주셔야지 된다고요. 독해를.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거구나.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get 다음에 이렇게 the better라고 하는 무순사가 나왔어요. 품사. get은 get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때 저도 옛날에 그랬고 또 제가 영어 가르친 지 이제 20년이 좀 거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한 10년 정도는 아마도 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낱낱이 설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저도 제가 문제를 풀 때도 그 10년 정도 이게 잘 설명이 안될 때는 저도 got the better of가 나오면은 그냥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게다가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도 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 학생한테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앞문장은 앞문장이고 뒷문장은 뒷문장이고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제가 꾸준히 하다 보면 사실 여기서 포인트는 머니고, 그래서 머니를 갖다 줄까 아니면 가질까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을 써서
그러나 탐욕이 이럴 때 탐욕은 바로 키빗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나 한 다음에 그럼 탐욕이 got the better of her 하면은 탐욕이 got the better 하면 get이라는 말이 get은 얘만 봐선 해석을 못하고 뒤에 전치사 명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형용사가 나오는지 명사가 나오는지 이 품사만 보면 딱 해석을 깔끔하게 할수 있는 말인데 지금은 무슨 사가 나왔으니까 명사가 나왔으니까 the better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get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get의 뜻은 무엇을 얻다. 그걸 자기가 얻었다. 이렇게 되니까 누가 뭘 얻었다고요? 탐욕이 the better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the better라는 말은 차등 비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탐욕은 나는 더 좋은 걸 얻었고 그 다음에 탐욕 말고 누구? 양심은 적고 그런 말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럼 탐욕이 이겼다는 얘기죠. The better를 얻었으니까. 그러면 탐욕이 이겼다는 얘기니까 이 말과 같냐? 그러니까 accustomed to의 뜻은 익숙. 그럼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자, custom이 관습이니까. 그다음 oversaw는 아까 여러분 거기 설명 잘안 했나 본데 그이 단어 생각나요? 자, 소리. Surveillance 뒤에 surveillance 뭐? Surveillance 이거 발음 그 제가 못 알아듣는 영어에서 굉장히 못 알아들어가지고 한참 고생했던 단어가 이거거든요. Camera 이렇게 발음해요. 카메라가 아니라 camera. 다 했어요. 이게 다한 거예요. Camera. I bought a camera. 이래요. Cam. Camera. Cam만 발음하고 거의 캔만 들려요. Camera. 이렇게 발음하니까. 원래는 이제 Camera 이렇게 읽으셔야 돼. 또 이제 제가 못 알아들어서 굉장히 고생했던 단어가 Criminology. Criminology?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걸 발음을 우리 같으면 Criminology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발음을 Criminology 이러더라고요. Criminology. 크리머널로지라고 읽는데 크리머널로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근데 저런 수준에 비슷하게 이제 뒷부분을 확 우그려서 캐머 이렇게 읽는 거죠. 여튼 이 서베일런스를 기억을 할 때는 서베일런스 뭐 여러분 그냥 카메라라고 하시죠. 어색하시면. 예. 붙여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요. 자, 발음은 서베일런스 캐머. 서베일런스 캐머라고 해서 자, 그걸 생각하면 서베일런스의 뜻이 뭐다? 감시. 자, 그러면 이 말을 그 아까 서베일런스라는 단어를 쉬운 말로 바꾸겠어요. 자, 이거는 라틴 기원어죠. 이걸 독어 기원어로 바꾸면 sur이 그 super 위에서라는 거니까 독어 기원어로 바꾸면 over 맞죠? 맞죠? 위에서 위에. 예. 그다음에 veil이 보다죠? 예. see. 자, oversee 그 말이에요. surveillance처럼 또는 아까 다른 라틴어로 바꿀 수 있었죠? supervise 예, 이런 말도 같은 말이고. 주의하실 단어 중에는 overlook이라는 말이 있는데 overlook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 see와 look의 차이. see는 반쯤 뜨고 보는 거고 look은 동그랗게 뜨고 보는 거고. 자, C는 여기 이렇게 눈을 반만 뜬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룩은 눈 동그랗게 뜨고 굉장히 열심히 보는 거죠. C는 그냥 눈이 떠 있어만 있어도 보이는 게 C예요. 그래서 감시를 할땐 이렇게 봐요. 그냥 이렇게 봐요. 근데 오버룩은 열심히 본 거예요. 눈 동그랗게 뜨고. 저기 있는 걸 열심히 보느라고 어떤 거는 간과한 거예요. 저걸 보느라고. 자, oversee는 뭐 하다고? 감시. overlook은 간과. 자, 그러면 yield 파워도 500개 표제요. yield 뜻 내놓다. 예. 양보하다. 자, beat 뜻 치다. 물리치다. 예, 때려 눕히다. 그러니까 답은 4번. 다음. So she tells us to 그래서 she tells us to make quite sure that 그래서 그녀는 우리한테 make quite sure that
대절을 굉장히 분명하게 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대절은 좋은 내용이다, 안 좋은 내용이다, 예상. 대절을 굉장히 분명하게, 그러니까 she라는 사람이 she tells us that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she tells us to make quite sure. 꽤 분명하게 이걸 해야 돼요. 이거잖아요. 그럼 대절은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죠. 여기서 she가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하잖아요. To make quite sure that 하면 요지가 뭔지 분명히 하세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분명히 하세요. 이게 quite sure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라는 말이 make sure예요. 그래서 다음을 꼭 분명하게 잘 챙기세요라고 한 거고 뒷절에 좋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조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우리한테 꼭 지키라고 한.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그 interest라고 하는 건 관심들 또는 이익들. interest의 두 가지들 뭐하고 뭐요? 관심 또 이익 또는 이자 다 핵심은 관심이죠. 자, 우리가 은행에 돈 넣고 나면 무엇에 관심이 있죠? 이자에 관심 있어요. 이익이야말로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interest의 원래 뜻은 관심인데 그게 때로는 이익이라든지 은행이라면 이자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별개의 뜻이 아니라 돈 놓고 나면 이자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들, 관심들 이런 것을 펄수는 뜻이 뭐고? 추구한다는 건데 우리 자신의 관심을 추구하지 마라 이러면은 그건 좀 이상한 얘기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걸 추구하는 게 맞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읽으실 때는 그러니까 한국어를 읽을 때와 달리 이렇게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런갑다 이러지 마시고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좀 약간 반항적이랄지 약간 비판적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읽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그런 반항이나 비판을 잘안 하기 때문도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멘탈이 좀 많이 비슷하고 뭐 영어를 하다 보니 더 많이 비슷해져서 저 옛날부터 그러긴 했었는데 타고나게 그러긴 했는데 이래라 이러면 그런갑다 그러지 않거든요. 이상한데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상한 얘기예요. 이상하죠. 우리들의 관심을 다 추구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얘기가 끝나지 않은 얘기예요. 뭔가 더 들어봐야 돼요. 뒤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뭘까요? 다른 사람들의 뭐? Interest. 그러니까 원래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맞지. 그런데 그러는 과정 중에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업 시킨다, 다운 시킨다. 다운 시키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를 파악하지 않으면 밑에 있는 말들을 알아봤자 풀 수가 없죠. 됐어요? 예. 자, 그러면 다운에 해당하는 말을 할게요.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내거 취하고 취하고 이러면 안 된다.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짓밟는다에 해당하는 말 찾겠습니다. At the discretion, power도 이렇게 표제어고요. 뜻은 분별 이렇게 나와야지 되잖아요. 예, 표제어 거기 딱 discretion이라고 단어가 나오니까요. 자, 그럼 분별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다음 at the mercy of의 뜻은 자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비에 달려있다고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어가 at the mercy of somebody 이렇게 말하면, 자, 여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mercy에 있다라 그러면 A의 상태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가 되게 불안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한국이 만약에 딴 나라의 mercy에 있다 이러면 걔가 착하게 행동하면 우리한테 괜찮지만, 맘먹고 나쁜 짓 하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at the mercy of라는 표현은 굉장히 위태롭다, 취약한이라고 하는 단어 vulnerable 이런 말인데 이게 mercy만 보면 되게 좋은 말인 것처럼 이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주의하셔야 돼요. 아까도 get the better of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물론 A가 get the better of B 했다. 그러면 A는 어땠어요? A는
이겼어요. 그 얘는 진 거예요. 그래서 A가 B를 그러니까 뭐 이용해 먹었다라든지 A 입장에서야 좋은 거 맞긴 맞는데 그래도 B가 졌다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다 착하고 다 좋고 이렇게는 하지 마셔야 돼. A는 승자고 B는 패자니까요. 비슷한 말이 이용하다란 대표적인 표현 take advantage of somebody. 이러면은 주어가 B로부터 이 점을 자기는 취했기 때문에 A는 B를, 주어는 대상을 이용해 먹었고, 그다음에 B는 이용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advantage가 있다고, mercy가 있다고 다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는 안 좋은 상황, 누구는 좋은 상황, 이런 걸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at loose ends라 그러면, 지금 무슨 말 들어가야 되냐면, 얘를 짓밟는다, 이래야 되는데, loose라는 말의 뜻은? 헐렁한이잖아요. 루스 핏 이런 말 하잖아요. 타이트한 것의 반대말이잖아요. 옷을 루스하게 입었다. 예, 그러면 이게 얘의 헐렁한 끝에 있다라는 말이 얘를 짓밟는다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at the expense of, expense는 무슨 말이고? 비용이죠. 그러면 이제 쟤를 비용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 줄게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드릴 테니까 저한테 뭘 주세요?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비용으로, 그러니까 비용이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의 이 관심들을,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보니까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관심이나 이런 거를 당신한테 드릴 테니까 그럼 이걸 받은 대신 나한테 뭘 주세요? 내가 관심 있는 걸 주세요. 그래서 at the expense of라는 말이 무엇을 희생시키고라는 말이 돼요.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비용으로 얘를 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expense 대신에 다른 말, 비용이란 말 여러 가지 바꾸면 돼요. 바꿔 다 돼요. 이제 그 cost라든지, price라든지 이런 걸다 바꿔서 또 price of something 하면 이것을 값으로 지불을 했다. 그러면 이걸 주고 다음 자기 걸 챙기고 이랬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은 영어에서 뭐그 희생시키다라는 말 sacrifice라는 말하고 상관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교환 그냥 공짜가 없으니까요. 영어에서는 공짜가 없으니까 내걸 챙기려 그러면 내가 이걸 얻고 싶으면 뭘 줘야 되잖아요. 그냥 자기의 수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남을 이렇게 이래선 안 된다 이 얘기였어요. 됐죠? 예. 그다음에 뒤로 해서 3번 My father will be furious. 자, fury의 뜻은 아주 격분. 역시 파워드 500개 표제어로 fury가 나와요. 격분할 것이다. When he hears that,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I've crashed his car. 역시 crash 파워드 표제어고요. 차를 이제 망가뜨렸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he will.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위에 있는 furious를 다른 말로 해가지고 완전히 막 노발대발 뭐 꼬꾸라지실 것이다라든지 아버지가 뭐 한다 그러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뭐 다리를 어떻게 한다라든지 뭐내 다리를 어떻게 한다라든지 뭐 그런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화난 것을 표현한 말을 넣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go through the roof 해가지고 지붕을 뚫고 막갈 것이다 이러면은 자 화나면 지붕을 뚫는다 어때요? 맞아요. 완전 폭발, 분노, 폭발해가지고 지붕을 뚫는다. 말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리를 막 넘는다? 그죠? 너무 심하죠? 그쵸? 지붕을 뚫을 수 있지만 화났다고 다리를 넘는다는 거는 이건 좀 이상한 얘기예요.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go up in the world라고 하면 세상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느낌이, 이 표현 자체는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에서 업 된다. 업. 위로 올라간다. 되게 좋은 말이죠. 이거는 이제 성공한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go down the drain이라고 하면 좀 아니죠. 그렇죠? 예. drain이란 단어를 공부를 하세요. drain 좋은 단어예요. 배수구. 배수구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쓰레기처럼 아무 쓸모 없어진다. 배수구로 빠진다. 그냥 이거랑 아버지 화난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답은 1번으로 하셔야죠. 다음 I've decided to run a marathon next week. 하니까 a marathon, you are 이러면서 you are 어쩌리 my leg 이러는데 이제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면 네가 마라톤을 네가 뛴다고 이러면서 장난치는 거지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장난칠 때 네가 지금 내 다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장난 다리 잡아당기는 거? 장난할 때 다리 잡아당기면서 장난한다? 그럴 말?
다리를 친다? 장난 같지 않은데? 그다음에 자 다리를 민다? 아니면 다리를 흔든다? 네가 내 다리를 흔들고 있다? 자 어떤 표현을 쓰냐면 You're pulling my leg.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 다리가 왜안 움직이지? 이러는 거예요. 얘가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혹시 귀신이 나타났나?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사실 얘의 장난이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장 어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요새 나오진 않지만 1, 2, 3, 4의 대화가 맞는지 하는 문제들이 이제 전에 나왔었고 관용적 표현을 많이 볼수 있어서 아마 두 문제쯤 넣은 것 같습니다. 맞아 해버리죠. There is still going on a picnic tomorrow in my rain. 이랬어요. 자, 여러분 포인트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picnic, 두 번째는 rain. 그렇게 요점을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듣고. 핵심을 알고 빨리가 안 되면은 더 많이 봐서라 하여튼 욕심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피크닉 할 건데 비올것 같잖아. 이러니까 Let's wait and see. 예, 어때요? 맞아요. 예. 그럼 T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맞다고 판단을 했으면. 다음 Would you like to have a dinner with me this weekend? 자, 두개 포인트. 첫 번째는 dinner. 그다음 두 번째는 weekend. 그렇죠,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주말에 저녁 먹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I'm sorry, I can't make it. 자, 그러면 포인트는 can't. 그렇죠, 한 단어로 말하면 can't예요. 짧게 말하면 I can't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I'm sorry, I can't make it. Can you give me a rain check? 이랬어요. 자, 두 번, 그다음 포인트는 rain check. 자, 이라는 표현을 묻고 있어요. 우천 교환권, 다음 기회에. 비가 와서 오늘은 야구를 못 합니다. 다음 기회에 오십시오라는 우천 교환권. 다음 기회에 이용하라는 거. 알겠죠? 아셔야 될 표현이에요. 예. 그다음에 3번에 Could you hand in the report as soon as possible? 자, 여기서 이제 hand in이라는 좋은 표현이 나왔어요. 뜻은 제출하다. 아까 선택항에 그 돌려서 안에 넣는다라는 동표현, turn in. 이런 말은 뭐딱그 말만 되는 건 아니지만 제출하다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submit이라고 어려운 말로 하자면 submit이라는 표현이 있기도 있고. 그래서 이러자 그랬더니 be my guest. 그러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십시오. 자, be my guest. 어서 옵쇼. 맘대로 하십시오. 손님이십니다. 당신은 손님이십니다. 그게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너 그거 좀 해줄래? 그랬더니 어서 옵쇼. 당신은 손님이십니다. 내가 손님이라서 네가 해주겠다는 얘기지. 이제 be my guest는 언제 하냐면 맘대로 하세요. 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당신 손님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해설지에 뒤에 여러분 해설지 지금 같이 봅시다. 자, 19페이지에 돼 있는데 그 be my guest는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 허락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Do you mind if I look at your notes? 좀 필기한 것좀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당신은 손님이십니다. Be my guest. 허락할 때. 알겠죠? 다음 rain check이라는 표현 알아주시고 밑에 예 괜찮은 것 같네요. Stay for the dinner, please. 남아 저녁 좀 먹고 가세요. 이러니까 I will take a rain check, thanks. 다음 기회에 할게요. 감사합니다만. 됐죠? 예,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래서 be my guest 이건 이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Is this true that Mr. Smith is out of town? 자, 이런 포인트는 스미스가 out of town이다. 그렇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닐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영어로 not that I know of. not 아닐 겁니다. that I know of. 제가 알기로는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닐 겁니다. 이 말로 공부를 해주세요. 자주 묻는 편이고요. 이번에 역시 어색한 걸 찾는데 Do you mind if I smoke here? 이랬어요. 자, 여기서 문제의 포인트는 내용상은 smoke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딱 보면은 mind 때문에 나왔다고요. 그래서 mind의 뜻이 뭐니까 신경 쓰이시죠? 좀 아니죠? 안 되죠?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요. 이러니까 신경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아니요. 그랬으니까 하세요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인드로 부르면 아니요. 그래놓고 뒤에
감기 때문에 아파서요. 이러니까 이제 앞뒤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너무 이렇게 훅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무슨 말인지 알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감기가 말이 안 된다 답해야겠고, 여기는 This room is stuffy 이러는데, stuffy라는 좋은 표현을 공부를 하셔서, stuff은 원래 꽉꽉 속을 채운다는데, 이 방이 꽉꽉 속이 채워졌다 하면은 사람 되게 많고 해가지고 되게 텁텁하다, 공기가 이렇게 신선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에어가, 공기가 fresh하다의 반대말이 stuffy하다. 뭐 알겠죠? 예. 그러니까 cry open the door. 예, 이렇게 돼야겠죠? cry open the window 하니까 why not? 왜안 되겠어? 해. 이렇게 돼서 답인 거고, 맞는 얘기고. It's a lovely day, isn't it? It couldn't be better. 자, it couldn't be better 무슨 말? 더 좋을 수가 없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 Let's go outside. 뭐 그냥 우리말대로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Do you think living in the country has advantages? 자, 이런 포인트는 country와 다음 advantages, 시골에 이점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well that depends 하면, 그건 depend가 의지하다란 말 말고 무슨 뜻이 있는 거, 달려 있다. 예. 그러니까 주어가 추상적인 얘기면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 뭐 예를 들면은 뭐 식당을 많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시골은 좀 아닐 거고 그다음에 오픈 스페이스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을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에 따라 달라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 자, 3교시 문법은 쉬었다가 10분 이따 뵐게요.